광주메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0여 년간 광주미술과 조각 분야에 힘써온 정윤태 전 조선대 미술대 교수를 모시고 대담을 갖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선대 미술대 교수로 활동하시고 또 학장까지 맡으시면서 광주미술계 발전에 이바지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7년 됐는데, 7년 동안에 뭔가를 보여주는 전시, 잘 아시다시피 모든 분야가 침체된 상태에서 작품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해서 후학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작품을 꾸준히 준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2015년도에 한번 투병 생활을 겪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게 이제 많이 완치된 상태인가? 제가 2016년도 1년간 암투병, 편도암 4기 판정을 받고, 1년간 투병하다가, 2016년도, 3월까지, 몸이 무지하게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제가 아플 때 여러 가지를 생각했죠. 그동안 했던 공모전 작품들을, 보면 볼수록, 좀 안타깝고,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 끝에 조각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처음에 목교를 찾아갔는데, 목교 분위기답지 않았고, 광주 이곳저곳을 찾아봤을 때, 제일 분위기가 제일 좋은 곳, 거기에는 이제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라. 철학을 가진 조용기 학원장님을 만나게 돼서, 쉬지 않는 손과 머물지 않는 정신으로 철학을 가지고 조각한 작품 명제가 떨어져서 그쪽에다 4월 달에 본격적으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남부대 조각공원에 지금 거의 100억 원 정도의 조각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규모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어찌 보면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척 아깝고, 제가 공모전에서 국전에서 문무 장관상 받고 도전에서 최고상 받고 많은 수작 작품들을 25점을 처음에 기증한다는 것이 마음이 그렇고 탐탁지는 않았죠. 그러나 비용미학이랄까, 이 전체를 비용으로 인해서 뭔가를 또 좋은 환경을 봤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병이 낫고, 그래서 여기에서 비우문 미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각공원 조성 이후에 지금 7년 만에 전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인지, 그리고 어떤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 네 분류로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조용기 학원장님 철학인 손가락으로 바위 뚫어라. 이것이 한 1m 50 석조 대작으로 또 이거 선을 보이게 된다는 점하고, 두 번째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민주종, 지금 문화전당에 세워 있죠. 민주종을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8,115관. 제일 위에는 비둘기 세 마리가 날아가는 거. 다른 종을 보면 용으로 한 두세 마리가 쪼아리고 있는데, 비둘기 세 마리가 날아가는 것은 뭐냐면 시조가, 광주시 시조가 비둘기이기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네 문양을 종 전체를 작품을 제가 했는데,
내무양 첫째 부동산 입석 때, 그 다음에 광주 학생 독립 기념탑, 그 다음에 곧싸움, 그 다음에 5.18, 이 네 가지 상징물을 나주의 동진대학교에 김필식 총장님께서 운영위원으로 계시면서 7개월 동안 운영위원들하고 회의 끝에, 고심 끝에 네 가지 상징물을 찾아내서 하게 됐다는 점. 세 번째는 저 고향이 원도이기 때문에 해주로 국제 해주를 박람회 기념하기 위해서 바다 사랑, 바다의 미래, 청해지는 꿈, 이런 작품을 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표지스토리에 보면 대한국인이라 해서 모든 분야에 침체되어 있는 것을 뭔가 역동적으로 뭔가 이루어내므로써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기회를 잡자, 이런 네 분야의 주안점을 가지고 작품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작품들과 신작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주로 이제 그동안의 좋아하는 순간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이번 주제는 쉬지 않는 순간, 머물지 않는 정신으로 하게 됐는데, 주로 방금 동적인 작품들, 방금 역동적이고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 꼭 작품을 통해서 느낌을 받아갖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작품들이 주제를 많이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님 작품 철학에 대해서 40여 년간 그 이어온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는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그동안에 이제 7년 동안의 작품을 55점을 준비했는데, 이제 작품을 이곳저곳에다 홍보차, 인사차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조각이 10점 정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또 무게도 있고 작품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쩌께서 그렇고 많은 작품을 하게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좀 어렵더라도 이 열심히 해서 뭔가를 흔적을 보여줌으로 해서 오대학교에도 조각과가 없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체되어 있다고 보죠. 이쪽에는 침체되어 있는 것이 꼭 그 학생들이 안 따라왔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담당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약간 능력이 좀 못 미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침체 분야를 제 작품을 통해서 뭔가 보여줌으로 인해서 조각이 이런 작품이 또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작품 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작품을 더 하고 싶으세요? 주제에도 많이... 2년에 한 번씩 10점 정도 전시를 하게 되는데, 주제는 이제 우리 기자님 띠는 무슨 띠입니까? 양띠. 양띠죠. 열두 띠이지 않습니까? 열두 띠인데 열두 띠, 12 지신장 열두 띠를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제작해가지고 뭔가 느낌이 봄으로 인해서 느낌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작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주 미술계와 조각 발전을 위해서 이제 후배들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모든 걸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경제적으로 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마음이 게으름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뭔가 시작해서 하다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를 하는 주로 생각하는데,
토끼는 예, 잘 달리기 때문에 깨가 많아서 중간에 가다 쉬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거북이는 꾸준히 달려가지고 자기 목표에 도달했거든요. 이제 거북이가, 제 작품이 이런 작품이 있어요. 거북이가 토끼한테 예, 꽃다발을 걸어주면서, 토끼 너는 내 등을 타라. 그것은 뭔 얘기냐면은 다 같이 이기는 사회, 다 같이 아름다운 것을 찾아가는 사회의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